왼쪽에 있는 아이폰에서 오른쪽으로 이 2.8GB짜리 영상을 에어드랍해서 보낼 건데, 뭐 좀 큰 파일로 이렇게 진행했을 때는 아까 그 작은 파일로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근소한. 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별남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두 대와 갤럭시 두 대를 준비했습니다. 이 네 대의 스마트폰으로 속도 테스트를 진행할 건데요, 바로 에어드랍과 니어바이 쉐어의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에어드랍은 간단히 말해서 애플 기기 간의 파일 전송 기능이고, 니어바이 쉐어는 구글에서 작년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기능인데 안드로이드 기기 간의 파일 전송 기능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아이폰 11과 12로는 당연히 뭐 에어드랍을 사용해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갤럭시 S21과 S21 플러스는 니어바이 쉐어를 사용할 거예요. 테스트는 모두 같은 파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기 있는 스마트폰들은 모두 블루투스랑 와이파이는 다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최신 버전 OS인데요, 아이폰들은 iOS 14, 갤럭시 S21은 One UI 3.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니어바이 쉐어부터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약 700메가 정도 되는 4K 영상을 여기 왼쪽에 있는 갤럭시에서 오른쪽에 있는 갤럭시로 한번 전송해 볼게요.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금방 전송이 되었는데요, 9.53초가 나왔습니다. 거의 10초도 안 걸리는 속도를 보여주네요. 그래도 나름 700메가 가까이 되는 파일인데 상당히 빠릅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갤럭시끼리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니어바이 쉐어는 꼭 갤럭시끼리가 아니라고 해도 뭐 다른 안드로이드 폰으로도 파일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애플 기기끼리 가능한 에어드랍과는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아이폰도 동일한 파일로 한번 전송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역시 왼쪽에 있는 아이폰 12에서 오른쪽에 있는 아이폰 11으로 에어드랍을 통해 전송을 해볼게요. 자, 전송이 끝났고요. 제가 살짝 빠르게 누른 것 같긴 한데 뭐 저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14초 08이 나왔어요. 먼저 했던 갤럭시와는 약 4초에서 5초 정도 좀 느리게 나왔네요. 생각보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혹시 모르니까 아이폰 11을 빼고 12 시리즈끼리 에어드랍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오른쪽에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갖다 놨어요. 같은 파일을 전송할 거고요,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될지 뭐 좀 궁금한데 한번 해볼게요. 아이폰 12와 프로 맥스는 12.65초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11이랑 했을 때보다 1초에서 2초 정도 빠르게 전송됐는데 뭐 이 정도는 근소한 차이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니어바이 쉐어가 이게 9초대라서 좀 뭔가 박빙의 승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폰도 10초 안쪽으로 좀 들어왔으면 이런 걸 기대했는데 10초 안쪽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700MB 정도 용량에서는 니어바이 쉐어가 조금 더 빠른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이제 다음은 용량이 좀 큰 파일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약 2.8GB 정도 되는 4K 영상을 옮겨볼 거고요, 이게 딱 보기에는 방금 옮긴 700MB짜리랑 같은 영상인 것 같지만 이번에 용량이 훨씬 더 큰 영상입니다. 자, 갤럭시부터 먼저 테스트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왼쪽 S21에서 S21 플러스로 넘길 거고요, 이게 니어바이 쉐어가 참 편한 기능이고 좋은 건 맞는데 파일 전송까지 이런 준비 과정을 다 보면 에어드랍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럼 2.8GB는 전송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갤럭시의 니어바이 쉐어는 37.38초가 걸렸습니다. 2.8GB나 되는데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아이폰도 이렇게 빠르게 전송이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바로 해보죠. 이번에는 아이폰 12와 12 프로 맥스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왼쪽에 있는 아이폰에서 오른쪽으로 이 2.8GB짜리 영상을 에어드랍해서 보낼 건데,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과연 이번에는 니어바이 쉐어보다 좀 빠르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자, 결과는 38초 43이 나왔어요. 에어드랍도 상당히 빠르고 안정적으로 파일 전송이 되었고요, 37초대가 나온 니어바이 쉐어보다는 1초 정도 느렸는데 뭐 좀 큰 파일로 이렇게 진행했을 때는 아까 그 작은 파일로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근소한 차이를 보여줬네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처음에 700MB짜리 영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고 여기에서 니어바이 쉐어는 9초 53을 기록했고 에어드랍은 아이폰 11으로 보냈을 때는 14초 08, 12 시리즈끼리 했을 때는 12.65초로 약간 더 빨랐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 역시도 니어바이 쉐어보다는 조금 느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2.8GB짜리 영상을 보낼 때는 니어바이 쉐어는 37초 38 만에 파일이 다 전송이 되었고 에어드랍은 38초 43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테스트보다는 조금 더 근소한 차이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에어드랍이 니어바이 쉐어보다는 약 1초 정도 느리게 전송이 되었어요. 이렇게 오늘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니어바이 쉐어가 에어드랍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줬어요. 물론 이게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니어바이 쉐어가 더 빠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은 니어바이 쉐어의 승리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봤고요. 자, 이 두 기기에서 지원하는 에어드랍이나 니어바이 쉐어 이 두 기능 다 정말 편하고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파일 주고받는 데 이용하시면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